와, 배불러. 어, 잘 먹었어.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. 이곳은 충남. 네. 당진이고요. 당진. 당진 시내 이곳에 이제 꽤 유명한 곳이 있어요. 이름이 되게 좋지. 빙빙. 그렇지. 빙빙 반점. 이 부추 탕수육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부추요? 그래서 부추 탕수육도 먹어볼 생각이고. 네. 야, 짬뽕 당연히 먹어봐야지. 아, 그럼요. 어디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? 여기가 아니라 저 옆이었나? 그런가? 어, 이상하다. 이거 근처 어딜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, 어, 길을 잃었어. 어, 길을 잃었어. 어, 아까 어떻게 왔지? 여기 있다. 빙빙. 지오. 들어갑시다. 여기 뭐 놓죠? 사람이 되게 많아. 진짜? 어.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저기 짜장 짬뽕 탕수육 숫자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탕수육은 따로 숫자 하나 주문했으니까 뭐. 네. 와, 교복 입은 학생들은 적상. 고추김이 영롱하구만. 순절이야 이게? 견과류.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하라는 게 필요한 얘기네요. 우와. 부추탕수요? 아이 진짜 나 되게 손가락 좀 무척 국수를 올리고 야채들을 올리고 안 잘려. 맛있지? 고기 담는? 어휴, 고기도 실하네. 입맛 찍어서 먹어야지. 여기도 부추 보이고 면 색깔을 좀 볼까? 근데 홍합이 너무 많다. 홍합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? 응. 어, 그래. 면은 역시 좋대. 홍합부터 좀 해결을 하자. 1,000원에 파네.
자, 이곳은 충남 당진. 네. 이고요. 저희가 충남 당진에서 먹어보는 건 지금 두 번째예요. 첫 번째 먹었던 곳이 우강반점, 우강면에 있던 곳. 아,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빙빙반점. 네. 여기가 원래 탕수육이 유명하고, 탕수육이 유명하다고 그렇기 때문에,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, 큰 기대를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. 맞아요. 원래 항상, 이렇게 막, 그치. 맛있다고 유명한 데서 그렇게 예. 맛있게 먹은 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. 이곳은 조금 유명한 편이어서,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, 지금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진짜. 탕수육이, 튀김 식감도 너무 좋고, 튀김 식감도 너무 좋고, 그 탕수육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단향과 신향 두 개가 정말 잘 살아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 위에 견과류와 부추가 얹혀져 있고, 양파랑 당근도 조금 얹혀져 있는데, 이게 먹는 맛이 씹는 맛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어쩜 이렇게 맛있지? 그리고 앞에 안내에 써 있는데 고추기름을 찍어 먹으라고. 고추기름과의 그 궁합이 어마어마해요. 처음에 아니, 그냥 먹었을 때는 와 여기 독특하게 잘 만들었다 라고 싶었는데 고추기름을 찍어 먹어보는 순간에 여기는 꼭 와서 먹어봐야 된다. 내가 진짜 내가 탕수육을 좋아하면 여기 와서 꼭 먹어봐야지 돼. 맞아요. 17,000원 소짜가 17,000원이었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. 그 맛이 절대 17,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. 여기는 찍먹도 가능하거든요. 네. 하지만 저는 부먹을 권해드리고요. 네, 부먹으로 드셔야 돼요. 부먹으로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가득 이렇게 싹 담겨가지고 그걸 그대로 딱 해가지고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. 그러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.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어요. 네. 하지만 저희는 이제 뭐 무조건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을 꼽아보자면은 두 가지나? 아, 그렇지. 하나는 너 100% 공감할 거야. 뭔데요? 하나는 먹기 힘든 거. 그렇지. 사이즈가 커요. 네. 가위랑 집게를 가져다 주시는데 잘라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조금 사이즈가 커가지고 만약에 지금 마음에 있으신 분과 같이 간다면은 조금 이게 지저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자꾸 흘러요. 자꾸 잔소리 들으면서 먹었어요. 아 이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질 흘려. 진짜. 그리고 또 한 가지. 이거는 제가 먹으면서 저는 너무 잘 맞았거든요. 근데 저기 지금 채소가 잔뜩 들어있어요. 아, 네. 그렇다 보니까 특유의 향이 있어요. 그 향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탕수육을 먹을 때 네. 탕수육은 육이란 말이야. 고기야. 그쵸. 근데 고기에 저만큼의 채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예. 요거는 뭐 호불호가 이렇게 반반 갈린다는 건 아니고 개 중에 좀 채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.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먹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리고 다음 짜장 맛있었어? 짜장은 사실 좀 그냥 평범하게 맛있었어요. 여기 고추기름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고추기름이랑 먹어야 돼. 고추기름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짬뽕. 짬뽕은 기대보다 더 맛있었어요. 짬뽕은 짜장보다 확실히 맛있어요. 탕수육에서 이미 제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짬뽕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. 네. 근데 왜 맛있는 거지? 맛있으니까. 고기 짬뽕. 기름기가 많은 고기 짬뽕 같은데 그 안에 담치도 잔뜩 들어가 있고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고추기름이 약간 떠 있어요. 약간 기름진 짬뽕이에요. 네. 너무 맛있어요. 네. 너무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되게 무겁지도 않고 그 흔히 얘기하는 딱 그런 법칙은 없지만 교동짬뽕이라고 그러면 되게 묵직하고 무거운 국물을 예상을 하잖아요. 네. 그만큼은 아니에요. 깔끔해요. 깔끔하던데. 대신 매콤한 향을 엄청 잘 살려가지고 지금 저기 안내판에 써놓은 거 보면은 짬뽕에다가 고추기름을 약간 부어서 넣어도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기침할 것 같아요 먹다가. 맞아요. 저도 처음 국물 한 숟가락 떠 넣자마자 기침을 해가지고. 저 정도가 8,000원이라고 그러길래 약간 걱정을 했는데 8,000원 주고 먹기에 딱 좋고요. 가격 가성비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딱 맛있었고 면도 딱 좋아요. 면이 그 굵기랑 텐션이랑 이게 조금 너무 긴데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잘려. 그치. 신기해. 탄성이 있는데 톡톡 잘리는 게 너무 좋았죠. 네.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단점을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게 네. 담치가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먹을 때까지 제가 한 5분 걸린 것 같아요. 소화되시는 줄 알았죠. 그러니까 소화되는 줄 알았어요. 하지만 네. 저는 이곳에 굳이 탕수육을 먹지 않더라도 짬뽕을 지나가다가 짬뽕을 먹으러 다시 올 용의가 있고요. 네. 가격이 뭐 싸지는 않아.
적당. 저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. 저 정도 유명한 곳에 저 정도 마시면은 괜찮은 것 같고, 네. 뭐, 간혹 이제 뭐, 리뷰에 따라서는 맛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아, 그럼 전엔 얼마나 맛있었던 거지? 그러게, 얼마나 맛있었을까? 아무튼, 일요일 저녁, 충남 당진의 네. 빙빙 반점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또 뵙죠.